안녕하세요. 어색해요? 저희 새로운 식구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. 이름이 뭐죠? 이지영. 네. 네, 올해 20살? 네. 네. 미용을 이제 시작하는 초년생이고, 네, 귀여워서 뽑았습니다. 오늘 하고 싶은 스타일은 없고, 네. 머리는 기를 거야. 네. 얼굴이 좀 통통해 보인다 느낌 안 들어? 들어. 네. 좀 가볍게 자르고 싶진 않고, 좀 무겁진 않아? 좀 무겁게. 지금 일자머리잖아. 네. 일자머리에서 그냥 계속 기를 거야? 우선 그렇게 하려고는 했는데. 지금 머릿결은, 네. 뭐 머릿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상한 것 같아. 이거 집에서 했지? 네. 탈색 몇 번? 탈색? 세 번? 탈색 집에서 세 번? 네. 그리고 코팅으로? 네. 근데 그 전에 염색 한 번. 아, 그 전에 또 하고. 네. 머릿결은 되게 안 좋아. 네. 약간 느낌있게 자르고 싶은데, 네. 최대한 느낌, 층을 살짝 내줄게. 네. 층을 좀 내고, 네. 길이는 최대한 안 자를게. 네. 뒷머리 조금 잘라도 될까? 네. 뒷머리 살짝 자르고, 앞에는 뱅 스타일로. 네. 뱅이 좋지? 네. 이렇게. 얼었어? 네. 얼지 마. 왜 얼고 그래? 미용을 왜 하게 됐어? 원래 손재주도 조금 좋았고. 본인이 생각했을 때 손재주가 좋았어? 네! 자신감 좋은데. 네. 그리고? 그리고 하고 싶었어서. 하고 싶었어? 네. 근데 어제 처음으로 일했잖아. 네. 힘들지 않았어? 힘들긴 했지만. 그래도 좋았어. 뭐가 힘들었어? 오래 서 있는. 아, 오래 서 있어서? 네. 다리가 아팠어? 네. 미용이 좀 많이 서 있지? 네. 그래도 오늘은 회식이니까. 네. 다음부터 회식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이 나올 거야. 원장님의 꼬장을 한번 느껴보렴. 네. 근데 꼬장은 없잖아요. 농담이지. 원장님 술 안 먹여. 지금 너 미성년자는 아니지? 만 18세긴 한데. 그럼 술 못 먹잖아. 아니야, 마실 수 있어요. 아, 미성년자는 아니야? 네. 다행이다. 네. 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오늘 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얼굴에 볼살의 느낌, 좀 이렇게 젖살이라고 해야 되나? 맞나? 그런 아이의 느낌이 좀 강해서 일자 느낌보다는 나는 좀 개인적으로 층을 좀 내는 약간 투블럭 느낌이 좀 나는 스타일로 좀 해보고 싶어. 근데 전반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인데 이제 윈 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씌워진다 느낌이 드는 커트로 한번 해볼게요.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.
좀 아주 잘 보고 있지. 네. 한번 물어봐. 농담이고. 지금 이제 층을 냈어. 네. 층을 냈는데 이게 좀 앞쪽이 길어진 느낌으로 층을 낸 거거든. 네. 스타일 자체가. 그래서 이제 얼굴이 좀 더 모아졌다 느낌이 좋죠. 이제 좀 머리가 그 뭐라고 그러지? 머리카락이 얼굴을 좀 감싸는 느낌. 조금 드는 느낌으로 지금 말렸는데도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. 네. 그치? 근데 길이는 똑같지? 네. 아신 게? 너 원래 뻗치는 머리잖아. 미안해, 강요해서. 나오고 있어요. 막내는 남자친구 찾아준 거 있어? 네. 찾았어? 아니에요. 찾았어? 아니에요. 응. 언제도. 아, 네가 더 좋아했구나? 아니에요. 아니야. 이렇게 하면 안 들려. 목소리 크게 말해줘야 돼. 네. 지금 남자친구 구하고 있습니까? 아니요. 완성이게? 예. 미용만 열심히 할 거다는 폭으로? 그건 아니고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? 네.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니? 아직 얘기 잘하는데. 그렇지. 귀엽다, 야. 앞머리가 너무 무겁다. 네. 앞머리도 혼자 잘랐어? 네. 혼자 잘 자르네. 근데 머리 혼자 자르시는구나. 선생님은 어떤 디자인으로 뜨고 싶어? 선생님 나 같은? 네. 고마워. 네. 얼굴 좀 작아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? 네. 좀 약간 이런 디자인은 어때 지금? 괜찮아요. 괜찮아? 네. 오케이. 괜찮다. 감사합니다. 어, 이상해요. 막 이럴까봐. 안 된다. 농담 안 못하겠다. 요즘에는 솔직해가지고. 아침에 밥은 먹고 와? 저 아침밥 잘 안 먹어요. 왜? 저는 밥보다는 잠자는 거. 아, 잠자는 게 더 좋아서? 네. 그래도 먹는 거 잘 먹어야 돼. 이용이 네. 사람을 신뢰하는 직업이잖아. 네. 그래서 아침밥 먹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저녁을 안 먹는 게 좋아요. 근데 힘들어서 저녁 많이 먹어야 되지. 네. 남자도 그래. 이제 끝나고.